실라베스의 별. 그것은 파괴의 여신 실라베스를 가두었던 봉인석이라 전해진다. 파괴의 마력이 깃든 별은 부서져 세상에 뿌려졌고, 별 조각을 지니고 태어난 이들은 별을 품은 아이라 불렸다. 1192년 전란의 시대, 아키움 군단장 카자르는 별 조각의 힘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마법사 얀 주니언이 별을 품은 아이들을 숨기고 있던 외딴 섬으로 마녀 칼란시아를 보냈다.